안녕하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긴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요. 양궁을 테마로 한 카페고요. 양궁을 좋아하시는 분이 직접 오셔갖고 즐길 수 있는 카페입니다. 엥? 양궁이라고요? 양궁하면 대한민국, 대한민국하면 양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양궁에서 강세를 보이는 우리나라.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날씨 상관없이 편하게 와서 게임하듯 즐길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버님하고 아드님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재밌게 양궁을 즐기고 계신데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비도 오고 태풍도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애들 데리고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뭐 10점 맞추는데 맞출 때마다 뭔가 좀 성취감도 있는 것 같고 또 낮은 점수 맞추면 좀 아쉽기도 하고. 양궁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에 오면 양궁의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답니다. 양궁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 0점 조준 맞춰준 대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 채 시위를 당겨주면 끝! 0점도 맞췄고 제가 활도 쏴봤잖아요. 근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나요? 양궁을 쏘실 때 주의할 점은 왼팔을 최대한 편히 하시고요. 줄 당길 때 이제 세 손가락으로 당기실 손을 자기 턱에 잘 붙이시고 놓으실 때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왼팔을 활 쏠 때 저 가만히만 있어주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양궁을 쏘실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활 시위를 당겨보는데요. 어머머머, 소연 씨 오늘 처음 활 잡아본 거 맞아요? 처음 치곤 너무나 능숙한데 혹시 전생에 명궁이었나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소연 씨, 네? 여기 실내 양궁장인데요. 예, 죄송합니다. 네. 바람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실내 양궁장. 덕분에 초보자들도 쉽고 안전하게 양궁을 배울 수 있답니다. 점수 계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한 세트에 쏠 수 있는 활의 개수는 모두 9발. 90점 만점에 소연 씨의 점수는? 저 그럼 총 몇 점 나왔나요? 예, 76점 쏘셨고요. 처음에 65점이 평균이니까 엄청 잘 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저 11점이나 많은 건데 기보배, 내가 대결을 신청한다. 쉽고 재밌게 양궁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양궁장.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게 즐겁고 둘이 하는 것보단 단체로 즐기는 게 더 재밌겠죠? 이곳을 중심으로 어느새 양궁 동아리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와, 이번에는 단체전인가 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어떤 모임인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기 양궁 사랑하는 동호회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지금 양궁 같이 쏘고 놀고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느끼고 그리고 다른 데서 뭐 술 마시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구애 없이 스포츠도 하고 음료거리도 마시고 하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궁의 매력에 빠져보세요.